다 저 때문에. 다 저 때문입니다. 제가 더 단호하게 대처를 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어버렸어요. 그게 왜 남편 잘못입니까? 사이코패스를 무슨 수로 막아요? 마음 정리 잘하시고 귀가하세요. 추상복합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살인사건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련 씨, 잘 가요. 유진이가 영원히 있지 않을게요. 집값이 바닥을 치겠어. 매일 폭락이야. 이런 재앙이 어딨어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이 양반 진짜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. 집값이 곤두박질 치는데 대체 어디까지 떨어질지 내가 아주 겁이나 죽겠다니까. 지금 집값이 문제예요? 나는 무서워서 밤에 오줌도 못 늘어가요. 어떻게 우윤이가 수련 씨를 죽여요? 여기서 우윤이 챙기고 걱정하는 건 수련 씨밖에 더 있어요. 남자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혼이 나갔지 뭐. 뉴스 봤죠? 우윤이 그 여자 자기 집을 펜트하우스처럼 꾸며놓은 거. 수련 씨 가족 사진에 지 얼굴 파놓은 거 보고 내가 좀 기겁을 했잖아. 그래도 우리한테 나쁠 거 없지 뭐. 이렇게 되면 민설아 살인사건 재수사 종결이라고요. 진짜? 진짜요? 심수련이가 죽었는데 조사를 어떻게 계속할 거야. 피해자 죽었지. 피해자 친모까지 죽었어. 우리가 오윤이한테 고마워해야 된다고. 그러고 보니 이 눈에 가시 갔던 사람들이 한 방에 싹 해결이 됐네. 어? 심수련의 오윤희의 문화까지. 응? 너무 티 내지 마요.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. 그러고 보면 우리가 운이 아주 없진 않다니까요. 안 그래요, 이 변호사님? 운이 없었으면 헤라클레스에 살지도 못했겠죠. 하늘도 결국 우리 부자 편 아니겠어요? 장례 치르느라 고생들했다. 집 정리될 때까지 당분간 여기서 지내. 그럼 쉬어라.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? 펜트하우스에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? 달라진 건 없어. 엄마가 죽었잖아요, 거기서. 어떻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? 아버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? 힘들면 학교 잠시 쉬고 1년 정도 유학에 다녀와. 생각해봐. 항상 이런 식이야. 진짜 우리를 걱정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. 엄마도 우리 지켜준다더니 죽어버리고. 다 거짓말쟁이야. 아, 짜증나. 너무 싫어. 돌아가지 말자. 거기론. 심수련 누가 죽였어? 심수련 누가 죽였냐고! 야, 이거 천하의 억만장자도 며칠을 굶겨놓으니까 빈티나는 건 똑같네. 대답해봐, 로건. 아, 아니야. 강호동, 아니야. 구호동. 이랬나? 개자식아. 감히 날 상대로 사기를 쳐? 내 명동 땅을 날려먹을 작정이었냐? 네 덕분에 얼굴 팔림에 검찰청 오가고 내 프라이버시까지 까발려주고 자칫하다간 콩밥까지 먹을 뻔했어. 그게 왜 내 탓이야?
인생을 그딴 식으로 살아온 네 책임이지. 아. 널 살려두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. 네 아버지 제임스 리하고 내 방금 통화했거든. 네 아버지하고 흥정을 좀 했지. 민설아 건으로. 아니 민설아 그 계집애가 날 또 이렇게 도와주네. 닥쳐! 네 아버지가 아픈 아들을 위해서 참 눈물 겨운 일들을 하셨던데. 야, 이 엄청난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면 네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? 야, 너 네 아버지 깜빵 보낼 각오는 돼 있는 거지? 차라리 그냥 날 죽여. 아니야. 난 널 죽일 생각이 없다니까. 네가 모르는 모양인데 네 몸값이 정말 엄청나더라고. 어? 널 온전히 돌려주는 대가로 네 아버지가 꽤 많은 돈을 보내셨거든. 아, 물론 명동 땅도 고스란히 돌려주셨고. 그렇죠. 민설아도, 심수련도. 그럼 에리어스 아니고. 야, 이 개자식아! 심수련 누가 죽였냐고! 너지! 네가 지지! 내가 널 죽이고 왈 거야! 이 남자 이 개자식아! 거기서! 야! 이렇게 둘이 있는 거 오랜만이네. 그게 누구 때문이었을까? 미안해. 그래도 돌아서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? 건배할까? 사랑해. 여자한테서 속되지 못해! 뭐? 그 당신이 나한테 이래! 어떡해! 이럴 시간 있으면 가서 당신 재단이나 지켜! 질척대지 좀 말고! 쉬어요. 어윤이 저 여자. 밀착 감시. 여긴 무슨 낯짝으로 와? 천하의 천서진이 설마 날 의심하는 건가? 내가 그딴 여자한테 마음 뺏길 사람처럼 보여? 무슨 뜻이야? 오윤희를 이용할 계획이었어. 계획이 뭔지 제대로 말해. 심수련한테 받은 만큼 갚아줘야지. 그래야 모든 일이 수습돼. 내 회사도, 당신 재단도, 민서로서. 심수련을 없애겠다는 건가? 그래서 필요한 거였어? 오윤이가? 역시 주단태 죽지 않았는데? 이번 건은 나도 덮어주기 힘들어요. 그리 저 때문에 무리하셔갖고 어렵게 얻은 의협 배지까지 뺏기셔야 되겠습니까? 그럼 알아들은 걸로 알고. 그동안 제가 의원님께 정기적으로 보내드렸던 제 작은 성의들입니다. 액수가 꽤 되던데 그걸 검찰총장께 보내도 되겠습니까? 조 회장! 이게 무슨 짓이야! 청원재단 이사장 천서진입니다. 이
기회로 인맥도 넓히시고 더 윗자리로 가셔야죠. 저도 물심양면 돕겠습니다. 지금 수사하고 있는 제이킹 홀딩스 건, 청아재단 비리 건, 수사 마무리되도록 스토리 잡아봐. 로나도 망쳐버릴 거야. 사라랑 똑같이. 아, 조 비서님, 여긴 어떻게? 회장님께서 펜트하우스로 빨리 들어오시랍니다. 중요한 일이라고. 양집사가 이제야 밥값을 좀 하네요. 나한테 아주 엄청난 깨달음을 줬어요. 이거를 아름답네. 이제 심수련만 부르면 되겠네요. 뭐요? 전화죠. 애들이 위험하다고 하면 당장 달려올 거예요. 지금 도착했어. 곧 올라갈 거야. 그래도 네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네 딸년 곁으로 곧 가게 될 거야. 좋지? 회장님, 저 왔습니다. 회장님! 잘 가. 여기 계세요. 아! 어떻게 이런 장난짓을 할 수가 있어! 오연이한테 흔들린 적 없었어? 한 번도? 맹세코 단 한 번도. 없는 것들은 좀만 잘해주면 너무 쉽게 넘어오더라고. 아, 그런 하찮은 여자한테 나 주단태가. 그렇게 착각해준 덕에 견고하게 우리 것을 지켜낸 거 아니겠어? 근데 오윤희는 왜 순순히 자기가 죽였다고 인정한 거지?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니 포기한 거겠지. 그런데 분명 뭐가 있어. 심수련과 오윤희 사이에. 오윤희가 뭔가 큰 잘못을 한 것 같던데.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그런? 잘못? 뭐 어쨌든 우리한테 나쁠 건 없지. 내리면 오윤희 검찰로 송치될 거야. 그럼 정말 모든 게 끝인 거네. 당신이란 남자 참 무서워. 그래서 매력적이지만. 인정해주니 벌써 흥분되는데? 그렇다고 직접 손에 피 묻힌 건 아니지? 범행 솜씨가 꽤 잔인했다던데.
설마 내가? 내가 그런 끔찍한 일을 어떻게 해? 알잖아, 나 게임 새끼 한 마리 못 죽이는 거. 문제없게 잘 처리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. 아직도 궁금한 게 있어. 정말 민서라는 누가 죽인 거야? 누구면 어때? 우리한테 있으면 안 될 사람이 사라진 게 제일 중요하지. 민서라도, 민서라 엄마도. 바이바이. 아저씨. 너 아직도 안 갔어? 엄마도 만나게 해주세요. 네? 니네 엄마가 싫대. 몇 번을 말해도 안 만나겠다는데 울더라 어쩌라고. 그 친할머니 댁에 가 있으래. 그쪽에 부탁해놨다고. 안 가요. 엄마 만나기 전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요. 국선 변호사입니다. 당신 집에서 주단태를 스토킹했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. 심수련 놀이한 거 다 CCTV로 찍혔어요. 내일 구속영장 발부되는 대로 구치소로 이송될 겁니다. 변호사 선임한 적 없는데요. 뭐 승산 없는 게임이란 거 알지만 딸 생각해서라도 반성하는 모습 조금이라도 보여야죠. 그래야 조금이라도 감형받을 거 아니에요. 딸이 며칠째 집에도 안 가고 경찰서에 있다던데 정말 안 만날 거예요? 네, 안 만나요. 그냥 가라고 하세요. 저 모든 혐의 인정합니다. 그냥 빨리 끝내주세요, 변호사님. 됐습니까? 동경과 비유 어느 쪽입니까? 길상이 하고 싶다고 없습니까? 아니잖아. 엄마가 안 그랬잖아. 별로 아니라고 해. 제발 빨리 빨리 말해. 엄마 나 좀 봐봐. 엄마 나 제발.